포천시민과 대전항공철도의 경기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팀 포천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명국 골키퍼, 김태은, 강영훈, 조한우, 김한빈, 인준현, 김영준, 김영욱, 김동률, 노영훈, 이광재 선수가 나옵니다. 또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박성우, 최영훈, 박유환, 박찬빈, 이관표, 이준용, 이동현, 정민우, 안상민 선수가 나옵니다. 대전 사실은 이 포천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힘듦이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 우선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의 포천 시민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대전항공철도 위치합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광재. 자 이광재 오른쪽 측면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하지만 동료 선수 조금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크로스. 자 이런 거거든요. 수비에 헤더가 있었고 급하게 클리어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 포천의 네. 축구. 이관표의 코너킥. 왼발로 낮게 자. 머리에 맞고 뒤쪽 세컨볼. 세컨볼 왼발 슈팅. 자 수비 발에 맞고 굴절됩니다. 그리고 포천 시민 급하게 클리어합니다. 지금도 이준용 선수한테 한번 걸렸었습니다. 네. 올려야죠.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슈팅 연결하지 못했고 아크 정면에서 서버루크 왼발. 오른쪽으로 빗나갔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이광재가 기록합니다. 이광재 선수 왼발로 슛을 때려놓기까지의 동작이 네.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인의 슈팅 잡아놓고 왼발 슈팅. 지금 완전히 중앙에서 잡아놓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이런 거죠. 좋습니다. 한 차례 들어갑니다. 아크 근처에서 때려야죠. 왼발 슈팅. 자 굴절이 한 차례 크게 됐는데요. 이명근 골키퍼가 나와서 볼을 잡아냅니다. 지금도 측면에서 이준용 선수가 꼭 볼을 잡아 압박에 성공하는 대전항공철도 오른쪽까지 연결됩니다. 잘 풀어나왔어요.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측면 연결 그리고 낮은 크로스 박스 안에서 자 이명근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네 박유환 선수 정면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우선 만들고 있는 대전항공철도고요. 왼쪽 연결됐고요. 박성우의 로빙 패스 골라인 근처까지 자 어렵게 살려냈지만 포천 시민이 볼을 따냅니다. 패스예요. 열렸어요. 이걸 놓쳤습니다. 너무 좋은 찬스였거든요. 자 아쉬운 마음에 머리를 감싸주었던 이동현. 포천 시민이 이 대전항공철도의 압박에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면서 위험한 횡패스가 나왔고요. 이 결정적인 기회를 이동현이 놓쳤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네. 아직 경기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네. 빨리 잊고 다시 해야겠죠. 이런 경기일수록 이런 세트피스를 또 활용해야겠죠. 자 인준현이 오른발 반대편 측면까지 연결됐고요.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 약간 빗맞습니다. 자 하지만 골문 쪽으로 향했고요. 박태원 골키퍼가 공중볼을 잡아냅니다. 자 이번에도 측면에서 김영준 선수의 모습이었죠. 지금도 완전히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네. 이게 약간 본인이 의도한 대로 볼이 중앙 쪽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측면 연결 공간 많습니다. 그리고 잡아놓고 달려갑니다. 김영준 넘어가나요? 반대편 왼쪽 측면까지. 자 동료 선수가 우선 오면서 볼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속도가 조금 죽었습니다. 자 대전의 수비수도 모두 내려왔고요. 네. 자 왼쪽 측면 스텝 오버 이후에 낮은 크로스 수비가 슬라이딩으로 한 차례 끊어냅니다. 확실히 양 팀 모두 굉장히 속도감 있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경기가 스피디하고 재밌네요. 바람은 조금 역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높게 띄웁니다. 헤딩! 자 골문 옆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요. 네, 조한욱 선수. 이 조한욱 선수 같은 경우는 숭실대 주장 출신이고요.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돌려놓는 움직임, 득점 감각도, 득점력도 가지고 있는 잡아놓고 김동률의 로빙 패스가 잘 넘어갔어요. 같이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아크 정면 멈칫하면서 오른발. 자, 수비에 6탄 방어가 있었습니다. 측면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측면에서도 이 포천의 이 간격이나 수비적인 전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머리에 맞고 여전히 박스 안에서 수비의 클리어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포! 오른발 바두가 됐지만 이명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게 빗맞네요. 네. 자 이번에도 박유환 선수였나요? 자 지금 계속해서 대전항공철도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오고는 있는데 네. 이게 득점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대전항공철도의 공격 과정 세컨볼 기회를 잘 가져오고 있어요. 네. 자 최루 주심이 우선 확인을 하면서
휘슬을 힘차게 불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 오른쪽에 포천시민이 위치합니다. 자, 앞서서 아까 파크에서 대전 선수들한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시작하자마자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뒤쪽 저! 박스 안에 저! 오프사이드 선언 됩니다. 네, 심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자, 오프사이드. 사실 마지막 패스가 이제 김영준 선수에게 들어가기 직전에 이 타이밍이 약간은 애매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이광재 선수를 활용하는 플레이가 한번 먹힐 뻔했다는 부분, 네, 통할 뻔했다는 부분이 포천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겠죠. 그렇습니다. 득점 인정은 되지 않... 손을 내렸고 높게 띄웠습니다. 머리! 자,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방향은 조금 확실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최영훈의 헤더. 지금도 킥에 대한 정확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헤더가 약간은 아쉽죠. 모습이나 이런 적극성을 봤을 때는 어떤 경기보다도 확실히 적극적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잘 했어요. 그리고 중간 슬라이딩으로 한 차례 막아냅니다. 가볍게 얼리 크로스 선택했는데요. 그대로 이명근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이 이동현 선수가 네, 이 안상민 선수의 어떤 센스를 읽지 못했습니다. 네. 이 이후에 곧바로 안상민이 이동현 선수를 다시 한번 바라봤는데요. 지금 상대 선수들도 속았지만 이동현 선수도 같이 속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아쉽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대전한국철도 앞으로 밀었습니다. 마지막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좋은 슈팅이었어요. 결국 오늘 포천의 축구는 이광재 선수 발끝에서 뭔가 시작되고 네, 이광재 선수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양팀 모두 한번 접어놨고요. 자, 굴절이 있었는데 포천 시민이 몸싸움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갑니다. 좁은 지역에서 선수들 간에 정말 좁은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네, 모여있어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용 선수, 지금 조한욱 선수는 개막전에 선수들의 감정이 조금 많이 튀고 있는데요. 조한욱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철도 이겨냈고 안상민이 달려갑니다.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자, 안상민. 안상민 중앙 쪽 선택하면서 안상민 공간. 안상민 옆구부를 때렸던 송수영. 지금 송수현 선수 들어오자마자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요. 네. 이 안상민 선수의 어떤 센스가 빛났거든요. 안상민 선수가 저기서 중앙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우선 송수현 선수의 위치는 또 옵사이드였군요. 하지만 이 안상민 선수의 선택이 사실 네, 측면 쪽이 열려 있었지만은 오히려 과감하게 이 공간을 봤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던 팀에서는 아무래도 상위권 팀이었거든요. 막 승급한 팀을 상대로 비긴다는 것도 아쉽죠. 자, 측면 쪽으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이준영 접어놓고 박스 안에서 좋습니다. 뒤쪽 컷! 옆구멍을 또 한 차례 때립니다. 송수영! 다시 한번 송수영 선수에게 기회가 왔었는데요. 네. 자, 그래도 김승희 감독의 교체 카드 판단이 계속해서 골문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영 선수가 너무 잘 접어놨고요. 송수영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었고 곧바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니어포스트를 바라봤던 이 슈팅은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이광재 머리에 맞지 않았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은 됐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쳐놓고 박스 근처에서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포천 시민 잡아놓고 슈팅! 골! 좋아! 오리경에게 맞죠. 선취골을 기록하는 포천 시민입니다. 자, 양팀 감독 모두 용병술을 썼는데요. 네. 먼저 용병술에 성공하는 팀은 포천입니다. 두 세트 투입된 조한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 박태원 골키퍼 역시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스로 슈팅이 이어졌고요. 네. 그 이전에 이 대전한국철도단 선수들의 어떤 수비적인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네요. 약간은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또 포천 시민이 공격 기회를 잡았었고요. 결국 조한이 오른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K3리그 포천 시민 축구단의 첫 골은 네, 조한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여기서의 패스 순간적으로 끊고 나왔던 이광재였고요. 조한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 자, 이제 너 미끄러졌네요. 네. 그리고 오늘 결국 이광재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나 해줬네요. 결국은 이광재 선수도 한 건 했고요. 네. 자, 이제는 양팀 오른발 날카롭게
헤더 있었고 세컨 펀치! 박태원 골키퍼. 자, 이번에는 박태원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네. 아, 하지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게 가져갔던 포천 시민이에요. 확실히 이 세컨볼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포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적인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중앙 쪽 한 차례 커트 좋았고요. 중앙에서 짧게 내줬습니다. 이관표의 왼발. 자, 이번에도 정민우 선수를 바라봤던 로빙 패스. 하지만 연결은 올라와서 하고 있어요. 확실히 전반전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중앙 쪽 패스, 힐 패스까지 있는데요. 잡아놓고 끝에 혼전 상황 아직 있습니다. 정민우. 자, 약간 어려웠던 패스 가슴으로 연결시켜놓고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왼발 슈팅. 살짝 골포스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대전화국체육도도 골문을 두들기곤 있는데요. 네. 아, 포천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와,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이준용 선수. 포천 시민의 6탄 방어 역시나 계속해서 있었고요. 자, 수비의 클리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오! 오! 자, 박태원 골키퍼의 큰 실수가 나왔고요. 박태원 골키퍼 지난 FA컵에서 한 차례 실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물론 잘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이런 장면은 절대 나와선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네. 김태은 때립니다! 정면입니다! 세컨볼! 박태원이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박태원 골키퍼의 손에 맞고 순간적으로 세컨볼 기회 포천 시민에게 찾아올 뻔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김태현 선수가 때린 슈팅보다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슈팅이었고 네. 골키퍼 입장이 손을 넣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민우 안상민의 콤비, 그 다음에 이관표의 크로스, 정민우의 헤더골, 약간 이런 이 대전의 팬들이 바라는 장면이 모두 나왔던 경기였단 말이죠. 헤더 박스 안에서 세기골 기록합니다. 김혁준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오히려 포천이 오늘 경기에 쐐기골을 박아넣었습니다. 네, 이제는 2대0. 케이스 리그 개막전 포천 시민 두 점차 리드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김영균 선수도 활짝 웃네요. 네. 지금 득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지금은 포천이 몸이 앞으로 완전 대전이 완전히 몸이 앞으로 쏠려있는 틈을 틈타서 네. 기습적인 롱볼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걸 결국 김영균 선수가 마무리까지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충 선수의 이 헤더 경합 너무나 완벽하게 김영준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자, 오늘 경기는 이 조만근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교체 카드가 모두 적중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한 이후에 환하게 입대입니다. 골킥으로 진행됩니다. 포천 시민의 수비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이제는 휘슬을 입에 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2 K3 리그 개막전 1라운드 경기였던 포천 시민과 대전한국철도의 경기는 스코어 2대0 포천 시민이 K3 리그 무대에서 첫 경기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